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이게 치나물인데요. 치나물 주먹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게 마트에 갔더니 치나물 큰 거 한 봉지가 이렇게요. 이게 전부 3,000원이거든요. 근데 좀 억세요. 좀 억셉니다. 그래서 좀 억센 거는 푹 삶아서 그냥 무쳐도 먹고 뭐 된장도 끓여 먹고 하지만 치나물 주먹밥도 되게 맛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치나물 주먹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나무줄기처럼 좀 딱딱합니다. 이거를 이렇게 부드러운 치나물은 그냥 해도 되지만 이거는 좀 너무 억센 거는 좀 뜯어내겠습니다. 이렇게 치나물이 좀 억세게 좀 자란 거는 말리는 것도요. 잘 삶아서 말리면은 나중에 또 드실 때 부드럽게 또 드실 수 있습니다. 너무 줄기가 큽니다. 그러면 이렇게 떼내겠습니다. 색은 조금 파릇하게는 못 삶더라도 퍽퍽 끓여가지고 한번 좀 익혀주겠습니다. 딱 먹기 좋게 부드럽게 삶아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저는 뚜껑을 덮어서 조금 끓였습니다. 이렇게 줄기를 만져보고요. 말랑해지면 아이고 이제 말랑해졌습니다. 불을 끄겠습니다. 너무 삶으면 안 되지만 저는 한 2-3분 정도 끓였습니다. 바로 찬물에 담가서 이미 색깔이 예쁘진 않습니다. 살짝 데치면 색이 예쁜데 이거는 제가 조금 한 2-3분 끓였더니 색은 예쁘지 않은데요. 지금은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고 먹는 게 중요하니까요. 자, 이렇게 해서 좀 몇 번만 씻어 오겠습니다. 자, 이제 치나물은 찬물에 몇 번 이제 헹궈 왔고요. 이거는 이제 꼭 짜주면 됩니다. 오늘 주먹밥 하는 데는요, 사실은 한 2인분 하는 데는 요것만 해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많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뭉쳐서 냉동실에 넣어놔도 되고요. 말려놔도 되고요. 아니면 된장 풀어서 이제 치나물 된장찌개. 제 영상 보면 치나물 된장찌개 있거든요. 된장찌개 해 드셔도 이거 되게 맛있습니다. 자, 오늘 주먹밥은 자, 요거 한 덩어리만 쓰겠습니다. 요만큼 100g 조금 더 넘을 것 같습니다. 한 120g 치나물 요 한 줌을요 잘게 썰어 주겠습니다. 이렇게 밥이랑 뭉쳤을 때 안 삐져나올 정도로 좀 잘게 썰어 주겠습니다. 양념을 하는데요, 소금 1/4스푼, 그리고 국간장을, 이게 시판용 국간장입니다. 한 반스푼. 참치액을 이렇게 한 스푼 넣어줍니다. 자, 여기는 깨를 빻은 겁니다. 깨 빻는 거 한 2스푼 넣습니다. 참기름 한 스푼. 여기에 밥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참기름을 넉넉히 넣습니다. 이렇게 나물 속까지 간이 배이도록, 약간 짭짤하게 배이도록 저물러줍니다. 요게 좀 짭짤해야 돼요. 밥이 들어가거든요. 밥 한 대접입니다. 넉넉하게 넣었습니다. 나물 반, 밥 반입니다. 자, 나물 반, 밥 반. 이렇게 해서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. 밥 조금 더 넣겠습니다. 밥을 한 대접 더 넣겠습니다. 솔직히 나물에 비해서 밥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. 나물 맛이 부럽게 있고 밥이 얼마 없어 보입니다. 좀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나물도 짭짤하고 간이 싱거운 것보다는 간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됩니다. 여기 주먹밥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 싱거워지거든요. 그거 감안해서 간을 맞춰놓으면 이게 참 맛있습니다. 도시락? 좋습니다. 이 주먹밥은요, 손으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그런 삼각김밥으로 해도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단나물 삼각김밥. 자, 이거를 주먹밥이니까요, 이렇게 조금 크게 뭉쳐도 됩니다. 이렇게 크게 뭉쳐도 되고요. 또 이렇게
삼각으로 묻혀보겠습니다. 삼각 주먹밥. 산나물 오니기리. 자,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. 아니면 또, 이렇게 한 입에 쏙 들어가게. 이렇게 작게도 만들어도 됩니다. 자, 여러분, 이런 모양.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모양입니다. 이번에는 둥글게. 자, 이렇게, 티나물 삼각김밥 이렇게 쌌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렇게. 자, 이건 이렇게 잡아먹기 좋게. 자, 이렇게 삼각김밥 하고요. 반찬 없이 그냥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티나물 주먹밥. 이렇게 먹으면 맛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좀 억센 치나물을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. 맛있는 치나물 주먹밥입니다. 자, 이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치나물 향이 그득합니다. 아주 맛있습니다. 나물 좋아하는 저한테는 이렇게 딱입니다. 아주 맛있는 치나물 주먹밥입니다.